역사적으로 이런 네. 구성은 좀 처음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이제 날씨가 더워졌다 추워졌다 그러는데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성남시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성남시의 모든 소식을 전해주는 기호일보 이강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참 기자로 통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모란시장 기름골목 있잖아요. 네네. 네. 거기 갈 때마다 저의 어떤 그 체취가 좀. 아, 네. 아, 고소하다는 얘기인가? 본인이? 아, 네, 그렇죠. 아. 네. 목은 좀 어떠세요? 아, 목이요? 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이게 못 나왔잖아요. 못 나왔죠. 이게 목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렸는데, 네. 이게 낫지를 않아요. 이 약을 먹고 뭐를 해도 낫지를 않아. 방송에 한 20분 넘어가면 목소리가 갈라져요. 뭐 이따 한 20분 지나서 목이 또 갈라지면 네. 아, 목 상태가 아직도 그대로구나. 아, 그대로구나. 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하여튼 저는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안 계셨을 때 촬영을 좀 했는데 네. 아주 되게 그리웠습니다. 아, 제가 그리웠나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다시는 좀 아프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뭐 그냥 어디 뭐 주무시러 가시는 분처럼 구구절절 구구절절 이렇게 아, 얘기하시는데 네. 그게 방송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성남시 민선 8기. 자, 이제 시동을 걸었어요. 오늘이 이제 14일이고 네네. 어제 이제 13일 네. 이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네. 성남시 민선 8기 인수위원회인 네. 공정과 혁신위원회. 네. 네. 아, 뭐 이런 거 뭐 해야 되나? 뭐 찌찌뽕? 네. 아, 오늘 왜 이렇게 너무 반가운가 봐. 공정과 혁신위원회. 아, 이 공정과 혁신. 윤석열. 네. 네. 오늘 찌찌뽕이 네. 많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네, 네. 윤석열과 네. 상식? 네. 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그렇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공정과 혁신. 아, 공정과 혁신을 키워드로 들고 인수위원회를 꾸렸는데요. 네. 인수위원회가 잘 꾸려졌을지, 우리 또 진짜기자, 창기자께서 인수위원회가 그 이후에 앞으로 어디 갈 거냐? 자, 이제 그 어제 이제 공식 출범한 이제 인수위원회가 이제 인수위원이 이제 14분이시고 네네네. 자문위원이 이제 30명에서 모두 44분이 이제 네네. 활동에 이제 본격 돌입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아까 이렇게 그 성남시청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아, 자료 요구들이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만들어라, 네. 보고서를 써라. 네. 공무원들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시정 설계의 받침에 밑바탕이 되는 네네. 어떤 이제 자료들을 이제 네, 생산해 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정과 혁신위원회 이제 인수위원장은 윤종순 전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분을 이제 필두로 해서 네. 이제 다섯 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네네. 정상화 특별위원회. 정상화 특별위원장이 이제 이호선 정교모 공동대표인데 네. 그러니까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네네. 공동대표가 이제 네, 맡으셨고 그다음에 행정교육위원회는 이재호 전 성남시 의원 네 이재호 전 성남시 의원 네. 네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는 양진철 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다음 이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종숙 사단법인 네 선진복지사회연구회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안국수 이제 성남시 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안국수 성남시 의원은 도시건설 그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좀 활약을 한 바가 있죠. 아, 그럼요. 네. 활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죠. 이제 14일부터 이제 네. 아까 제가 시청 공무원 들은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어떤 부서별 이제 현안과 네. 이제 보고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달 말까지 네, 그렇습니다. 당선자의 어떤 그 공약이라 이행이라든가 네, 네. 어떤 이제 시정 네. 민선 8기 비전을 네. 제시하기 위한 네. 어떤 이제 결과물들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상진 당선자께서는 성남시 첫 희망시장으로 어떤 이제 가시적인 네네. 성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네.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겠다. 네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했고요. 네네. 인수위원회 어떻게 위원회 명단들 한번 보셨나요? 네네 봤습니다. 좀 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요, 제가 이 성남에서 기자 생활이 10년이 넘었는데. 네네. 뭐 시의원 두 분 빼놓고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인수위원회 인수위원들을 좀 보면 아까 네. 인수위원이 14분이라 그랬어요. 네, 14명. 그렇죠. 좀 네. 특징적인 게 있어요. 어떤 특징이죠? 전현직 시의원이 6명이나 됩니다. 전현직 시의원 6명. 네. 그러니까 네. 어떤 뭐 역사적으로 이런 네. 구성은 좀 처음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렇게 보고 이제 앞서는 이제 그 들리는 소문에 네, 네.
공무원 출신이 네. 이제 퇴직했죠. 한참 네, 네, 그렇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뭐 위원장으로 온다. 네. 아니면 뭐 정치인이 온다. 분당에서 네. 활동하는 네, 네. 하려고 하는 뭐 정치인이 온다는 얘기도 살짝 들렸는데 일단 다른 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공무원이 온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돌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선거 과정에서 네. 신상진 당시 후보를 뭐 지지하는 141명의 퇴직 공무원. 네, 퇴직 공무원. 아, 이때 이 141명을 모아서 지지 선언을 하게 만든 네. 뭐 그런 그 수장. 그렇죠. 수장 네. 정도는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뭐 저희들의 예측이나 맞아요. 소문이 있었는데 아, 그거는 좀 소문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은 원래 그랬던지 네. 아, 어쨌든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인수위는 이제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참 말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그런 어떤 뭐 카더라, 네, 네. 뭐 누가 간다더라, 네. 뭐 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질 않았어요. 네, 네.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최근 있던 역대 시장들을 보면요. 네네. 네. 이대엽 정권 이후에 민주당 정권이 12년을 집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2년이면 강산이 한 번을 변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 오래 집권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정당이 네네.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맞는 전문가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하도 오래 하니까 성향을 내가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전문가로서 예, 예. 내가 어떤 뜻을 좀 펼치고 네네. 어떤 좋은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 오래 하니까 내가 이쪽에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성향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런 전문가들이 20대가 전문가가 흔치 않죠. 네, 그렇죠. 보통 이제 한 40대 이상들이 네네. 12년 했으니까 나이가 좀 이제 또 들겠죠. 예,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조금 약간 관심이 좀 이제 떨어졌다든지 네. 아니면 이분이 어떤 스스로가 관심이 없어서 네네. 이제 활동이 좀 뭐 뜸해졌다든지 요렇게 좀 추정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렇다 할 소문도 좀 많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신상진 당선자도 우리 그 인수위원들을 네. 구성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네. 좀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어쩌다 보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남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추정되는 네. 추정되는 분들이 지금 인수위원회에 많이 포진돼 있다. 이러면은 과연 성남시에 맞는 그런 비전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14명의 이제 인수위원 중에서 네. 반 가까이나 되는 6명이 네. 시의원 출신으로 앉히지 않았나. 네, 그렇죠. 네, 전 그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시의원들은 지역 곳곳의 어떤 사정들을 네네. 잘 알잖아요. 네네. 또 그렇죠. 시민의 대변인이고. 네네. 네. 뭐 그러다 보니 어떤 좋은 네네. 결과물들은 나올 거라고는 봐요. 예, 예. 네.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시의원 6분은 의회에 이제 입성을 하면 네네.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를 해야 돼요. 네네. 물론 이제 같은 당이라고 해서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네. 추진을 뭐 뒷받침해 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감시 견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입성하고 나서 어떤 감시 견제가 네. 좀 안 될 수 있다. 네, 느슨해질 그렇죠. 수 있다. 예, 그렇죠. 라는 거는 사실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지만, 그러니까 예, 예. 결과물은 잘 나오겠지만, 네네. 이거를 나중에 네네. 회기 때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견제해야 되는데, 그게 느슨해지면. 그럼 또 산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 사실 시작도 안 했어요. 네네, 시작도 그렇습니다. 안 해서 이제 우려 반, 네. 기대 반이라고밖에는 이제 표현할 수 없지만, 네네. 사실 좀 우려가 좀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의원 6분. 네. 이분들 굉장히 들어간 거 뭐 좋게도 보는데 아까 우리 그 창 기자께서 얘기하셨던 견제와 감시가 어렵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신상진 당선자가 네. 현 시장이 받았던 표보다 더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만큼 그 큰 기대에 실망으로 보답하지 않도록 네. 그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근데 이제 기대가 또 크면 실망이 네. 큰 법이에요. 네. 그러나 요번엔 다를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저는 해봅니다. 꼭 그렇게 좀 이루어지기를 네. 저도 좀 간절히 바랍니다. 네. 희망이 있는 성남시 네. 요거 꼭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선 8기 신상진 당선자의 성남시는 어떤 것일까요?
과연 희망이 담긴 성남시일지 기대가 됩니다. 바리바리 설레바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